안녕하세요, 이창용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에는 두 가지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 과연 그 제동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브레이크의 경우는 강한 제동이 가능하지만 앞바퀴가 멈춤으로 인해서 자전거가 앞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와 반대로 뒷브레이크의 경우는 강하게 잡을 경우 뒷바퀴가 락이 걸리면서 쉽게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동을 하면서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뒷바퀴는 상당히 많은 거리를 미끄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율적인 브레이킹은 어떤 걸까요? 가장 효율적인 브레이킹은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킹 시 자전거가 뒤집어지지 않고 접지력을 높일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브레이크를 강하게 잡게 되면은 자전거는 앞쪽으로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뒷바퀴가 들리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뒷바퀴가 뜨지 않게끔 체중을 뒷바퀴 쪽에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뒷바퀴를 강하게 잡으면 뒷바퀴에는 체중이 실리지 않는 상태로 많은 거리를 미끄러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뒷바퀴 위에 체중을 실어주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뒷바퀴 위에 체중을 실어줄 때는 높은 포지션이 아니라 낮은 포지션으로 뒷바퀴 위에 최대한 본인의 체중을 실어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는 방법은 먼저 주행 중에 스탠딩 포지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전거 위에 서 있다가 다운 포지션을 변경을 한 다음에 자전거를 앞쪽으로 밀어내듯 몸을 뒤로 보내줍니다. 이때 느낌은 몸이 뒤로 간다기보다는 자전거를 순간적으로 앞으로 밀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팔과 다리를 통해서 자전거를 앞쪽으로 쭉 밀어주면서 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당연히 뒷브레이크의 비중이 높고 라이딩 경험이 많은 상급자일수록 앞브레이크의 비중을 많이 높여서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비중을 높이는 데 있어서 뭐 비율 7대 3이다, 앞에가 7이고 뒤에가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느낌, 감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거기 때문에 앞에 7의 비중을 맞춘다는 건 사실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앞브레이크의 비중을 높이신다면 보다 강하면서 안정적인 브레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